커피, CF까지 종횡 무진 특유의 매력으로 화제만 발 인기 폭발은 동물 스타들. 그런데 여기 뮤지컬의 도전장을 내는 거범은 신인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터터즈. 생생한 올 라이브. 화려한 무대와 생동감 넘치는 음악과 춤의 무대 뮤지컬. 그 열정의 무대에서 온몸 바쳐 열연하리라. 견공 터터즈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견공 터터즈 뮤지컬 배우대다. 지난 9월 국내 최초 뮤지컬 극단에서 강아지 오디션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애로라는 경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외모는 물론 성격 좋고 짖는 소리까지 예뻐야 한다니, 와, 심사 기준 정말 까다로운데요. 높은 경쟁률을 뚫은 주인공은 바로 터터즈.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토토 역할을 타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바라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는 아, 이거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형으로 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좀 더 생동감 있는 공연을 위해 돌발 행동의 위험을 감수한 것. 이래봐도 토토는 주인공 도로시와 시종일관 함께하는 주연급. 그런데 토토즈, 영화 속의 토토와 정말 닮았다. 정말 닮았네요. 안 될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토토즈가 뽑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온실 속 화초처럼 엄마 품에서만 놀던 녀석인데, 낯선 배우들과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고, 오늘은 토토즈가 처음으로 배우들과 함께 연습하는 날. 오디션 1등답게 깜찍한 외모에 붙임성도 좋아 1위 오라 하면 누구에게나 척척 가서 안기니 배우들 토토즈 예뻐하는 건 당연지사. 잘 부탁드려요. 드디어 연습이 시작되고, 도로시는 일어나고 토토는 의자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 앉아 있어야지. 어머머, 토토야, 어디 가니? 토토가 도망가자 도로시는 대량 난감. 지켜보던 배우들은 대폭소. 처음이다 보니 뭐 이 정도는 애교 수준으로 봐주려고 했는데, 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아니, 싸고야 말았다. 이런 어찌하노. 신인 경공 배우의 이딴 돌발 행동에 연습실은 우습바다. 그런데 이제 마구 짖기까지 하는 토토. 음악 소리보다 배우들의 노래 소리보다 개짖는 소리가 짜릉짜릉 울리니, 단장님 당황스럽다. 토토즈 왜 그러니? 아니, 원래 앉으셨는데 오늘 상황이 좀 짓거든요 갑자기. 난생 처음 보는 환경에 낯설어 그런 듯한데,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무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 결국 연습이 중단된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짖고 그러지? 어? 그럼 안 되는 거 알지? 어? 오늘따라 유난히 짖고 싶어지네. 굉장히 많이 짖고, 눈도 오래가지고 힘이 많이 불안합니다. 저만 안 되면은 무대 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수가. 토토즈의 도전은, 공연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배우들이 잘한다 해도 토토즈가 무대에서 돌발 행동을 한다면 공연은 말짱 도루묵. 그래서 애교 훈련사와 특별 훈련에 들어갔다. 이게 봐야 소리 적응 훈련. 사람보다 청각이 예민한 개는 작은 소리도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훈련을 받기로 한 것.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그것도 이제 평상 일상생활 훈련에 바꿔갈 때 그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어머, 근데 넌 상근이 아니니? 훈련소에서 우연히 상근이를 만난 토토즈. 내가 상근이야. 너 요렇게 할 수 있어? 와, 형 제법이다. 나도 알려줘. 상근이를 뛰어넘으려고 지금 토토즈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토토야 파이팅! 토토와 연기하게 된 상대역 도로시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 토토와 도로시 둘만의 연습이 한창인데 영 호흡이 맞지 않는 이 커플. 이러면 안 된다고.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토토 올라. 토토 왔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잘했어. 근데 토토가 억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춤 연습하랴, 노래 연습하랴, 본인의 연기 연습도 벅찰어린 도로시가 토토와 호흡 맞추느라 바쁘다. 본인의 상대역이자 신인 배우인 토토. 토토와 환상의 짝꿍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습하다 말고 어디 가요, 도로시? 사람들 많은 곳에서요. 토토가 저만 따라다니는지 시험도 해볼 겸 토토하고 더 친해지려고 같이 운동 나가는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함께 땀 흘리다 보면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일단 공원 한 바퀴로 준비 운동. 핫뜨 핫뜨. 다음은 도로시가 춤출 때 흔들리는 바구니 속에서 있어야 하는 토토를 위한 연습. 지금 하는 거 뭐예요? 토토가요, 바구니예요. 흔들리면은 익숙해지라고요. 바구니를 흔들어주고 있어요. 아가 어지러워. 배우의 길은 고달프구나. 네, 믿어요. 무대 위에 많은 배우들과 관객들 앞에서 도로시에게 달려가는 연기 훈련 중. 토토 올라. 자, 오나요? 오나요? 간다. 가나요? 가나요? 오, 오네요. 안 갔다. 도망갔다. 안 갔다. 안 갔어? 아이고, 아이고. 다리도 짧은 녀석이 얼마나 빠른지 토토 훈련시키려다가 토토보다 더 많이 뛰어다닌 도로시. 그렇게 한참을 뛰고 뛰고. 편을 풀어요. 다시 도전. 도로시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번엔 NG 없이 성공. 도로시 나 잘했죠? 공연을 3일 앞두고 배우들 맹 연습 중인데 쪽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도로시와 토토. 지난번에 된통 혼난 터라 단단히 긴장했다. 아, 나 떨고 있네. 그동안의 훈련이 빛을 보는 걸까? 토토 지지 않고 잘 있는다. 달라진 토토 모습에 단장님 얼굴에도 마침내 미소가. 더운다. 도로시 스텝도 가볍게 새풍새풍. 연습 내내 떨망떨망한 모습 보여준 토토 덕분에 연습 분위기 업! 토토야 좀만 더 좀만 더! 박스가 절로 나온다. 브라보! 잘했어. 이 정도쯤이야. 다시 연습이 시작됐다. 어? 근데 토토가 꾸벅꾸벅. 어머, 너 조은이? 어머나, 대놓고 잠이. 아니, 이 와중에 잠이 오니 토토야? 간끈 신인 배우의 공연 중 취침. 어머, 이래갖고 공연을 성공할 수 있을까? 혼자서 공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강아지가 힘들죠. 사람도 힘든데. 드디어 대망의 첫 공연 날. 어머, 긴장돼요. 데뷔 무대가 설레는지 토토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분장실에는 긴장감이 가득. 토토야, 일로와. 일로와, 토토. 기다려. 토토의 응원 선물로 특별히 개껌을 준비한 도로시. 아, 역시 힘나는 데는 개껌을 대고. 긴장 안 돼요? 긴장돼요. 긴장돼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화이팅! 화이팅!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환호 속에 드디어 막이 올랐다.
터토즈의 생생한 연기에 관객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낸다. 도로시아 터토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첫 공연 대성공. 토토요, 엄청 귀엽고요, 짱이에요. 인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강아지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참 잘해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긴장됐었는데요. 이쁘게 잘해줬어요. 뮤지컬 배우 토토즈, 남은 공연도 잘할까지? 도로시 토토즈 모두 파이팅!